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? 부산 퓨얼셀이요. 네. 제가 잘못 종목 상담 신청할 때 잘못 아, 얘기했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37,150원에 네. 25%가 좀 넘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셨어요? 이거. 근데 그때 이거 11월 달인가 산것 같은데 사고 나서 계속 빠져요. 아, 그래. 이제 올라갈 거예요. 이 아, 두산 퓨어셀 그래요? 같은 경우는 수소 쪽이거든요. 예. 수소차 쪽에 수소 관련 주 중에 있어요.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소 관련 뭐 최근에 뭐 EM 코리아도 많이 움직이고 수소 관련 주들이 최근에 많이 예. 움직였어요. 그건 뭐냐면 내년 쪽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소 관련 주들이 많이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. 뭐 아, 예. 전기차, 수소차, 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졸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수소 쪽에 이 정책 모멘텀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는 우리가 포트에 하나 있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. 이건 뭐냐고 생각하면 조정이라 그래요. 이렇게 주가 올라가면 살짝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그 조정 기간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2만 5천원에서 3만 원가가 3만 8천원, 3만 6천원, 38,000원까지 올라왔어요. 좀 바닥에서 많이 좀 올라왔다가 지금 눌림목이라 그래요. 살짝 쉬었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예. 종목은 뭐 수소 관련으로 보고 좀 내년까지는 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아, 그래요? 네네. 이게 그러면 수소 4만 원 넘게까지 오를까요? 그때까지는 갖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. 4만 원 위에서 팔수 있어요, 이 종목은. 그러니까 지금 아, 팔지 예. 마시고 조금 더 끌고 예. 가셨다가 4만 원 위에서 파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 좀더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? 더 빠지면은 어떻게 조금 더 추가할까요? 한 네, 5%라도? 그렇게 하셔도 돼요. 네.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이 종목은, 얼마 정도까지 이 빠지면은요? 종목이 빠지면 중간값이라 그러거든요. 만약에 37,000원, 32,000원, 32,000원까지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좀더 아, 사도 예. 돼요. 중간값, 아, 중간가감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. 32,000원에서 5% 사놓고 좀 갖고 있다가 4만 원 위에서 파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예. 그렇게 그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내년 상반기쯤 그 가격대가. 제가 볼땐그 전에 올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수소 와, 모멘텀은 정책주라 예. 해서 뭐 12월, 1월달, 2월달은 이 정책들 모멘텀이 되게 붙어요. 그게 뭐냐, 테마로 붙는 시장의 모습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상반기에 뭐 내년 뭐 1월이나 12월 말부터 이제 테마 위주로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. 그 테마에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수소차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 내용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광, 12월에 잘 거예요. 태양광, 풍력, 이 수소, 이 청정에너지 쪽 있거든요. 이쪽을 좀잘 보는 게 포트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이쪽으로는 4만 원까지 보셔도 돼요. 그렇게 한번 대응 아, 한번 해보세요. 예, 아이고, 항상 내 일요일, 토요일마다 이 방송을 아, 보는데,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참, 마음 편안하게 해줘요. 아, 네, 고맙습니다. 꼭 예,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